안녕하세요. 인생 이모자 TV 독수마의 교장사 대표 리더 이용주입니다. 오늘은 비움으로 건강을 경영하라 비건 챌린지 16번째 건강을 사기 위한 계산기는 마음껏 부들기자를 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건희 회장의 한마디다. 집도 오래 사용하면 여기저기 고칠 때가 많이 생긴다. 벽지는 누렇게 색깔이 지저분하게 탈색되고 싱크대 문짝은 덜컹거린다. 화장실은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 악취가 나기도 한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오래 탈수록 부품을 교환해야 하는 것이 자꾸 나온다. 소모품비가 너무 많이 들면 새 차로 교환해버린다. 우리 남편은 주택을 임대하고 나서 세입자에게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컹거린다고 한다. 왜 또 뭐가 고장인가? 뭐가 탈이 났을까? 하고 마음이 편치 않은 채 전화를 받는다. 임대를 그만 놓고 싶다고 한다. 그래도 세입자에게 전화가 오면 얼른 가서 고쳐줘야만 한다. 그의 몸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수록 이곳저곳에서 신호를 준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감기나 한번 걸렸다 하면 한 달 이상 가기도 한다. 피부는 수분이 없어져 까칠하다. 음식을 이것저것 마구 먹었더니 소화는 안되고 살만 쪄서 목 크기는 계속 늘어난다. 잠도 안오고 밥맛이 없을 때도 있다. 몸이 저질 체력이 되니 아무것도 자신감이 없어진다. 우울하니 사람들도 만나기 싫다. 병원에 약 타러 가는게 하루 중에도 가장 많이 시간이 쓰이기도 한다. 식탁 위에는 약봉지가 수북하다. 이럴 때쯤 TV 속에서 선전하는 광고를 보게 된다. 야, 저건 내게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운동기구, 식품들을 마구 사버린다. 그러나 막상 구매하고 보면 몇 번 사용하지 않고 처박아둔다. 자기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실패다. 실패를 줄이려면 전문가에게 맡겨보는 것도 권한다. 내 관리가 안되고 운동이 안될 때 피트를 받듯 때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이다. 그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돈의 속성의 제자 김성호 회장은 사업이 망하거나 힘들 때 남자들은 바빠 가슴 근육을 키우라고 한다. 일이 없을 때 몸을 튼튼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 말은 건강을 세워놓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몸이 바로 서면 건설 현장의 노동도 두렵지가 않을 것이다. 계단 청소도 두렵지 않다. 집이 허물어지면 우리 집 전체를 수리해 할 때도 있고 부분적으로 고칠 때도 있다. 이럴 때 내가 못하기 때문에 집수리 전문가에게 맡긴다. 집을 다시 고쳐 쓰듯이 몸을 다시 정비해서 쓰라는 말이다. 그러면 한동안 깨끗한 집에서 산다. 내가 직접 하면 시간을 써야 하고 내가 할 줄 모르면 고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돈을 주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면 그만큼 신속하고 제대로 고치게 된다. 노화를 좀 천천히 오게 하고 병원의 우스꽝이 되지 않으려면 돈을 쓰고 시간을 쓰라. PT 전문가, 체형 전문가, 다이어트 전문가, 심리 전문가, 해독 전문가, 식이요법 전문가, 대체의학 전문가, 요가 전문가들을 찾아서 내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달라고 해야 한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몸을 만들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 몸이 경쟁력이고 에너지고 체력이다.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들여야 한다. 아까우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없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안 되는 분에게 말해주고 싶다. 근육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듯이 하루하루 연습해서 쌓이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온다. 오프라 윈프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문가다. 그녀도 돈으로 몸을 쌌다. 헬스장에 가서 운동코치에게 돈을 내고 몸을 맡기고 열심히 자기 관리를 했기에 건강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쇼를 자신감으로 진행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은 그녀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것을 신뢰하게 된다. 그녀의 역경을 딛고 일어난 얘기들은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킨다. 알아듣는 완전 선수처럼 공개홀에 있는 관중들은 기립박수도 보낸다. 돈으로 몸을 사라고 윈프리는 말한다. 시간을 투자한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 비결 7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남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 소홀해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꾸 남 눈치만 보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은 늘 피곤하다. 긴장해서 산다. 둘째,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쌓아야 한다. 화려한 외적인 아름다움은 잠깐 스쳐 지나갈 뿐이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외적으로도 빛나기 마련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바꾸는데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셋째, 일과 삶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신경 써야 한다. 평생 일만 하고 살기에는 너무 허무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는 일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휴식과 여유 등 자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넷째, 주변에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해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남을 쉽게 험담하는 사람이라면 될 수 있으면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이따간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 곁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을 자연스럽게 험담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다섯째, 사람을 대할 때 온전히 진실해야 한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짐에 있어 진실하게 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가식적인 행동과 말은 사람들을 멀리 떠나게 하는 지름길이다. 상대를 진정한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나 먼저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야 상대의 마음을 훔칠 수 있다. 여섯째, 중독되는 것은 과감히 끊을 용기가 필요하다. 중독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존재다. 술이나 담배와 같이 건강에 백해 무익한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좋다. 또 사람을 대할 때 역시 집착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자. 일곱째, 시작도 해보기 전에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포기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되기에 자꾸 도망만 다니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인생의 값진 교훈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하나 둘씩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것이 진정한 나 자신을 위한 길이다. 여기에서 시간을 투자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져오면 된다. 이제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돈을 쓰든지 시간을 투자하든지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불행하게 된다. 어느새 물도 사 먹는 시대다. 내 몸에 필요한 신선한 음식도 비용이 들더라도 사 와서 먹어라. 특히 엄마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교육인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건강해야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병 앞에 효자 없다는 소리가 그냥 나왔겠는가? 자녀들에게 신세를 끼치지 않기 위해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일을 하지 말자. 모든 돈이 내 몸에서 나온다. 건강하면 무슨 일이든
겹 없이 할 수 있고 응하면 될 때까지 50분도 할 수 있다. 응하면 공사장 현장에서 일해도 꺼려 없다. 체력이 강해지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응하면 출장을 갔다 와도 다음 업무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건강하면 가족들이 걱정을 안 하게 된다. 건강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다. 건강하면 병원에 내는 돈이 없어진다. 그것도 돈을 버는 것이다. 아이가 성적이 안 오르면 똑똑히 선생님을 붙이든지 그래서라도 성적을 올리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돈이 안 들어도 되지만 의지가 약해서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맡기자. 전문가에게 돈이 들더라도 투자를 하자. 돈으로 건강을 사는 세상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노력해라. 예뻐지겠다고 성형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 집에 물이 새면 기술자 불러서 물을 새지 않게 한다. 내 몸 안에 쓰레기 더미 치우는데 돈과 시간을 투자하자. 오늘의 미션, 돈으로라도 건강을 사자. 전문가에게 몸을 맡겨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빵숙청과 구경춘선 철길공원을 촬영해 봤습니다. 당연천 달빛 산책도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좋은 영상을 촬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